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론법의 홍종선입니다. 권상우 씨가 최근 드라마, 영화면 영화 하는 것마다 2편이 제작되면서 시즌제 배우로 불리고 있습니다. 워낙 속편이 드물게 만들어지는 우리나라다 보니 또 최강일 씨와 한 추리의 여왕, 성동일 씨와 호흡을 맞춘 탐정, 파트너가 여자든 남자든 잘 되다 보니 더욱 박수를 받는 건데요. 오늘 영화엔 법이스타가 고른 영화는 바로 탐정 리턴즈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분은 슈퍼맨 리턴즈의 슈퍼맨 브랜든 라우스만큼이나 잘생긴 허윤 변호사고요. 인사 나눠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본인이 그 정도 잘생기셨다는 거에 동의하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아, 동의하시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1편 탐정 더 비기닝에 이은 탐정 리턴즈 소개해 주시죠. 예. 밖에서는 덤앤더머로, 집안에서는 공처가로,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두 남자가 사건 하나를 기가 막히게 해결합니다. 1편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유쾌해진 영화 탐정 리턴즈입니다. 출발! 출발! 어디로? 이래선 사무실 운영도 못해.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서 큰일들 아시겠어? 인내심? 아!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이 새끼. 약혼자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고. 같은 고용원 출신들이 차에 치여서 죽었죠. 어머나 세상에, 다 떨어져서 죽었어! 아! 이건 살인사건이야. 그거 참 무시무시하네요. 뺑송이 사고의 자살. 분명히 뭔가 있어요. 증거 없이 판단하기 일러. 아, 이렇게 단서가 많은데 탐정 마셔. 아, 이럴 거면 네가 운전해, 이 새끼야. 이 씨. 잠깐만. 무서워. 저 덕질은 우리. 역사적인 빚의 상품을 드릴게요. 네, 잠깐 봐도 재밌는데 1편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줄거리 정리 잠깐 해보죠. 자, 이 서로가 살인을 대신해주면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춘 교환살인. 요거가 1편이었고 요거를 잘 해결하면서 이 형사였던 노태수가 또 이 셜록 뺨치는 추리력을 가진 강대만이 탐정 사무소를 여는 게 1편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1편의 마지막이 2편의 시작입니다. 아, 근데 사실 문만 열면 막 대박 칠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매일매일 개점 휴업, 동네에 집 나간 고양이라도 찾아줘야 되나 하는 이때에 이 사무소를 찾은 만삭의 여인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참외를 사러 나갔다고 하더니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알고 보니 남편의 친구들도 이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검이 돼 있어요. 자, 우리의 노태수 성동일과 강대만 권상우는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요게 2편의 내용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영화 자체가 다루는 주제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장기적 툴이라든지 연쇄살인이라든지 보험사기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주제를 상당히 가볍고 유쾌하게 좀 뽑아낸 것 같고요. 그리고 코미디 영화지만 이 줄거리가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우연에 너무 기댔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뭐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소설을 보면 네. 여러 가지 이제 단서가 그쵸, 미리 다 복선이 깔려 있는데 깔려 있고 근데 정작 중요한 단서는 이제 등 뒤에서 나오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러한 좀 면이 네. 조금 부족했다. 좀 아쉬운 그 점에서는 아쉬웠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건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진지함으로 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면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 셜록같이 했는데 이 정도 사실 엉성하면 웃지 못하죠. 근데 이거는 애초에 어떤 코믹 탐정물 이거를 저는 표방했던 게 굉장히 좀 승부수였다. 유효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우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법 좀 끄집어내보죠. 이게 우리 영화 얘기로 이제 살을 발라냈으니까 이 법이라는 뼈대가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 성동일과 권상우, 노태수와
강대만은 둘 다 지금 직업이 탐정이에요. 절도, 실종, 사상, 살인. 범인은 바로 셜록 덕후 강대만, 레전드 형사 노태수, 탐나는 추리, 정밀한 분석, 최첨단 사이버 수사까지. 이제 안심한 척 됩니다. 한국 최초 탐정 사무소. 무엇이든 해결해드립니다. 탐정, 뭐 누구라도 추리력 있고 이러면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탐정이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 제도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제도가 있으려면 이제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 공인 탐정 제도에 관한 법률이 계속 국회에 계류돼 있고요. 이게 회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폐기되는 그런 전철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탐정을 영화처럼 탐정을 하기는 하는 것은 사실 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 탐정법 들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통과된 줄 알았네요. 근데 이렇게 계류되다 폐기되다 이걸 반복했군요. 아니 그럼 이렇게 어렵게 이 탐정법 제도 통과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급증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사실 개인정보 보호 이슈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불법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해서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한다. 어느 누구라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탐정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렇게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급증할 거다라는 점은 이제 그 해외에서 탐정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보면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업체가 난립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법에 대한 유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을 하자면 오히려 탐정 제도가 도입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탐정을 고용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증거를 수집 그래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거다. 재판마저도 그렇습니다. 돈이 좌지우지 예, 그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탐정 제도가 좀 도입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경쟁이 심해지면 이 영화에서처럼 불법적으로 막 이렇게 정보 막 수집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관예우, 전관비리라는 그러한 문제들인데요. 이게 전직 경찰이나 혹은 수사기관의 이제 수사관 출신들이 탐정을 하게 될 것은 확실하고요. 이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전관, 탐정의 전관인 거죠. 이게 명확하게 발생할 겁니다. 맞아요. 변호사는 그냥 변호사 해야 되고 막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예. 판사 출신 변호사 이 전관 예우 때문에 사실 법이 꼭 그것 때문에 썩은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주요한 네, 요인이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탐정법이 이렇게 통과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심부름센터 말이 심부름센터지 거의 막 불법 정보 수집하면서 거의 탐정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심부름센터도 엄연히 불법이고요. 심부름센터에 일을 맡기거나 하게 되면 방조나 교사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보통 보면 뭐 도청을 하거나 도찰, 이제 멀리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리고 뭐 그 개인정보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다 뭐 현행법상 다 불법이고요. 개인정보보호법, 뭐 통신비밀보호법 이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 정보 수집에 관한 그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도청 얘기하시니까 바로 이 영화 탐정 리턴즈에 나오는 이광수 씨가 퍼뜩 생각이 나요. 예능인 이광수보다 저는 배우 이광수를 더 좋아하는 1인인데 이번에도 굉장히 뭐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어요. 연기는 인상적이나 그가 하는 이런 도청들 뭐 이런 거 다 불법인 거죠?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를 보면 공개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화 중에 만약에 이제 허 변호사랑 저랑 대화 중에 제가 막 녹음을 했다. 그럼 이런 것도 다 불법이라는? 그런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네네. 만약에 홍 기자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던 도중에 홍 기자님이 저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몰래 제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행위는 아니고요. 저희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를 이제 뭐 PD님이 녹음을 하시는 딴 사람이 그렇죠. 제3자가 녹음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위법이 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 갑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방 안에서 이제 소리 지르는 거를
밖에서 이제 직원들이 몰래 녹음을 했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러한 행위 자체도 사실 통일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현민 전무의 동의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반면 이제 최순실 씨의 그 유죄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정호성 비서관의 그 휴대폰 녹취 파일, 이거는 몇 명이 모여서 당시에 얘기를 했고요. 최순실 씨도 있었고 정호성 비서관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대화,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현행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당사자는 된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 얘기를 이제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게 영화 외적일 수도 있는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CCTV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음성이 없어요. 이거의 예, 이유는 뭘까요? CCTV에 녹음이 되는 CCTV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CCTV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녹음 기능을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이렇게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을 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CCTV에 내재된 이런 녹음 기능을 사용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있었습니다. 이 관리소장은 이제 입주민들하고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요. 입주민들이 자신에게 뭐 욕을 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 라는 이유로 CCTV에 달려있는 녹음 기능을 사용했고요. 그 결과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그 이제 경비원은 여기 대화의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녹음, 소리 녹음한 게 그렇습니다. 실형으로 예, CCTV에 있는 녹음 기능을 사용했기 네. 때문에 예, 실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CCTV가 온 정말 우리 지금 길만 걸어가도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녹음 기능이 있고 이렇다라면은 이거는 정말 저는 입번 끝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 CCTV 얘기 나온 김에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 이제 영화 감시자들에서 보면은 거기서 막 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CCTV를 이어가면서 이제 범인의 행적을 추적해 가잖아요. 그 영화에서나 가능하고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범행을 당했어. 그럼 나는 CCTV를 당장 공개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실에서는 이 CCTV를 그렇게 쉽게 구하거나 공개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 가능한 방법 없을까요? 네, 사실 CCTV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라고 판단이 생각이 되는 게요. CCTV는 한 곳에 고정이 되면서 불특정 자수를 지속적으로 이제 기록을 촬영하고 있죠. 예, 그렇죠. 기록을 남기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남한테 해를 전혀 주지 않는 뭐 코를 판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용변이 마려워서 뭐 쉬를 한다거나 쉬를 하면 물론 이건 경범죄긴 하지만요. 네. 그러한 나의 은밀한 사생활을 CCTV가 기록하고 있고 누군가 저의 동의 없이 저 사람이 뭐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CCTV를 자기가 원하는 때 열람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제 사생활을 굉장히 심하게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그러네. 생각하면요. 예. 내가 만약에 범죄 피해자라면 CCTV를 당연히 보고 싶겠지만 내가 범죄 피해자가 아니고 나는 선량한 시민인데 누군가 내가 그 뭐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CCTV를 막 떠들러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오히려 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데요. 그 CCTV를 보는 것이 사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만약에 범죄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CCTV를 열람하는 게 뭐 현재까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열람하는 게 현재로선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요.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뭔가 이 CCTV 관련된 답답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드리면 내가 길거리에 차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뭐 공영주차장 이런데. 근데 어느 차가 내 차를 긁고 갔어. 근데 저기 보니까 CCTV가 있는 거예요. 저거만 탁 하면은 어느 차인지 차 번호판이 보일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어느 노상에 어떤 주차장인데요. 그 CCTV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뭔가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매할 것 같은 게요. 그 누구를 치고 뺑소니
사망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그 굉장히 심한 이런 재물 손괴가 일어났으면 경찰이 출동해서 CCTV 확인하는 게 당연히 맞을 텐데 살짝 긁고 갔다. 어떻게 보면은 긁고 갔는데 경찰이 출동하면 행정력 낭비다라는 비판이 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가지 범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경찰이 좀 곤란해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 만약에 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CCTV 열람을 이제 CCTV 관리 주체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시행규칙 제8조를 보면 관리 주체는 CCTV 자료를 정보 주체가 동의한 경우 여기서 정보 주체라는 거는 그 CCTV의 대상이 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내지는 피해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그리고 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CCTV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당신이 가해자인 것 같은데 CCTV를 보면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사이좋게 손을 잡고 가서 이 규정을 들이밀면서 왜냐하면 이 CCTV를 관리하는 주체들은 뭐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일 텐데요. 이런 분들도 CCTV를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 규칙 8조에 나와 있는 조항을 들고 가서 들이밀면서 이걸 봐라. 이렇게 해서 나는 볼 수 있으니까 보여달라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이제 보여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주면 어쩔 수 없이 아까 말한 그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네. 도움을 받아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듣다 보니까 계속 동전의 앞뒷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출동을 해서 제 차 긁혔어요. 아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경찰력, 공권력의 낭비일 수도 있는 거고 CCTV 왜 소리가 안 들릴까 불편해 그게 아니라 그러자면 우리의 또 자유가 굉장히 침해될 수 있는 부분 또 오늘 허 변호사한테 뭐든지 그 다른 이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를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제가 또 이 대목에서 그러면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장기 적출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법을 위반한 거고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일단 장기 적출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고요. 이제 뇌사자와 사망한 자만 대상이 됩니다. 사망 전에 명확하게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한 경우 그리고 만약에 표명했거나 표명하지 않았거나 이게 불확실한 경우에는 유족이나 가족이 동의한 경우에만 장기 적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처럼 누군가를 사실상 그 살해를 한 다음에 장기를 빼가는 거 이거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장기를 주는 대가로 뭔가 금전적 대가를 받는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7조를 보면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뭐 주거나 주겠다라고 약속한 뒤에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매매하게 되는 거죠. 기증이 아니라요. 매매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스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뇌사 상태에 빠진 이후에 자신의 장기를 이제 기증해서 뭐 10명이 새 생명을 얻었다. 굉장히 미담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기 기증에 관한 이 사회적인 인식을 좀 재고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이제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을 사실상 지급을 했는데요. 국제사회가 장기 기증하고 금전하고 결부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해서 올 4월부터 이제 없어졌습니다. 허 변호사 생각하실 때는 잘 없어진 건가요? 지원금 형태로 없어지는 건 맞지만 지원금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뭐 또 다른 혜택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뭐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몸을 굉장히 아끼는 그리고 나의 부모라든가 나의 이제 자식이라든가 먼저 갔을 때 그 시신을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사회, 뭐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한다면은 무언가 혜택을 좀 줘야 하다못해 무슨 뭐 기념비라도 세워줘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장기를 받은 사람과 준 사람 사이 1대1 뭐 거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자녀는 대학
등록금까지 뭐 면제라든가. 그러면 그 아무리 사립대학이라도 이런 또 사회공헌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등록금 한 명 안 그렇죠.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좋은 의견이죠. 근데 뭔가 예, 제도적인 장치가 저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자, 영화 마지막에 보면 이 우리 사건을 해결했다고 강대만과 노태수에게 보상금이 주어져요. 보험 사기 사건 해결했다면서. 이게 원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2억 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억 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열심히 해봤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까지 의료 분야와 관련된 신고 기간을 정했고요. 사무장병원이나 보험 사기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을 했더라고요. 아마 영화도 이것을 찾아보고 2억 원이라고 설정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2억 원이 나간 경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2억 원은 그냥 영화상에서 나간 거고. 그 외에도 이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보험사기 방지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험사기를 신고를 하시면 소정의 이제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그쵸. 그래도 기분 좋게 영화에서는 착 이어 네. 이래야 또 좋은 일도 하고. 네. 근데 또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인물이 이 나는 가족도 아니면서 얘가 죽을 테니까 어차피 죽을 테니까 하고 얘 앞으로 보험 사망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금을 편취한단 말이에요. 요거 당연히 처벌되죠. 예, 당연히 보험 사기에 해당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 3자를 보험 수익자로 해서 그것을 편취하는 그런 보험 사기도 있고요. 제일 많은 유형이 이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뒤에 이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이는 거죠. 가고 있는 차량에 뛰어들어서 뭐 다친 것처럼 하거나 네. 그런 이제 고의적인 보험 사기 유형이 가장 많긴 합니다. 아, 도대체 보험 사기 사건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도 이번에 이 통계를 찾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8만 명 정도가 사기로 처벌을 받았고요. 처벌받은 그렇죠. 게. 예. 그리고 이제 규모 자체는 7,185억 원이더라고요. 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적발이 되지 않았으면 7,185억 원은 이제 홍 기자님이나 저 같은 이제 선량한 그렇죠. 사람들이 나눠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 찾아보면서 이제 재미있었던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사기가 무려 90년 전에 발생을 했더라고요. 9년 전도 아니고요. 예, 90년 전입니다. 일제 시대 때 1924년에 이제 보험 모집인이 허위로 사망 신고를 한 뒤에 보험금을 이제 청구해서 몰래 탔다가 적발돼서 이때 징역형을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90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 뭐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약한 분들은 일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면서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복습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탐정법 얘기도 있었고요. 거기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CCTV 얘기도 있었고 장기 적출도 있었고 보험 사기까지 아주 알찬 공부가 됐는데 허 변호사 다음번에도 이렇게 많은 공부를 또 저에게 시켜주실 거죠? 저도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헤어질게요. 고맙습니다. 인터뷰에서 만난 권상우 씨에게 트레이드마크인 근육질 몸매 또 화끈한 액션을 보여줄 기회가 탐정 2편에 없어 아쉽지 않았느냐 물었습니다. 반가운 답변이 돌아왔기에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려 하는데요. 한창 촬영 중인 두 번 할 거요 라는 영화에선 쉬지 않고 달려내온 식스팩을 또 비수라는 영화에서는 강도 높은 액션 연기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된 뒤 일취월장 연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배우 권상우. 중국 진출로 생긴 국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기에 연달아 세 편을 촬영 중인 그의 행보에 응원을 보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서 큰일들 아시겠어? 인내심!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이 새끼야.
약혼자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고. 같은 고위공직 출신들이 차에 치여서 죽었죠. 어머나 세상에, 다 떨어져서 죽었어. 아! 이건 살인 사건이야. 그거 참 무시무시하네요. 뺑송이 사고의 자살. 분명히 뭔가 있어요. 증거 없이 판단하기 일러. 아, 이렇게 단서가 많은데 합정 마셔. 아, 이럴 거면 네가 운전해, 이 새끼야! 이 씨! 잠깐만, 무서워, 씨! 저 덕질은 우리! 이 선생은 직접 전면에 나선 적이 없거든. 모든 걸 뒤에서 지시했어. 이 선생은 악마야. 이 선생 잡을 겁니다. 11 species. Blue is the last of her kind. You'll never capture her. We thought you might know someone who could help. A rescue op? What could go wrong? Hey, Blue. You know me. Come with me. You know you can't stay here. Back your men up right now. It was all a lie! They're gonna sell them. Not Blue. They need it for something else. What is that thing? They made it. This is the most dangerous creature that ever walked the earth. Blue! If I don't make it back, remember, you're the one who made me come here. I'll be all right.